까놓고 까칠하게 하는 오늘의 이야기 테나시아 정태건의 까까오톡.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 아이돌 학교 제작진의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A씨의 실명이 언급됐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수가 되겠다던 한 소녀의 꿈이 타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처참하게 짓밟혔다는 게 드러난 순간입니다. 지난 10일 아이돌 학교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씨 P와 김 전 사업 부장은 각각 징역 1년과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와 투표에 참여한 이들을 우롱한 데다 탈락한 출연자들에게는 정식으로 데뷔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투표 조작으로 탈락한 A씨를 언급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방송 당시 시청자 투표에서 실제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P가 그의 이미지가 데뷔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떨어뜨렸습니다. 김씨 P는 김 전 부장에게 A가 1등인데 떨어뜨리는 게 맞냐고 물었고, 이에 김 전 부장이 괜찮다는 식으로 답하자 실제로 탈락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돌 학교에서 A씨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방송 첫 주부터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4주차까지도 3위 안에 들며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점점 순위가 내려가더니 최종 11위로 아쉽게 데뷔에 실패했는데 제작진의 순위 개입이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A씨와 엠넷의 악연은 2016년 방송된 프로듀스 101에 그가 출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뛰어난 실력과 리더십, 남다른 비주얼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아쉽게 데뷔주에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프로듀스 101도 투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공개된 피해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불공정한 게임의 피해자였던 만큼 A씨 역시 피해자입니다. 아이돌 학교에서는 대놓고 1등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두 번의 조작에 대해 방송사가 죄책감을 느껴서였을까요? A씨는 아이돌 학교가 끝난 후 CJENM 산하 연예 기획사로부터 데뷔를 약속받고 아티스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에 따르면 소속사는 정식 계약한 A씨를 연습생처럼 방치했습니다. 결국 그는 현재까지 데뷔하지 못했습니다. CJENM의 뻔뻔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씨는 그룹 프로미스나인의 노래 러브 밤 가이드 보컬을 맡았습니다. 아이돌 학교 데뷔주에 포함돼 자신이 받았어야 할 곡을 남들이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만든 셈입니다. 그렇게 대중과 멀어진 A씨는 아이돌 학교 이후 카페 아르바이트, 피팅 모델 등 각종 알바를 하면서 월세를 내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랜 꿈이었던 가수가 돼 무대에 오르겠다는 꿈은 그렇게 멀어져 갔습니다. 지난해 피해자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25살이 되면서 내 욕심만으로 계속 연예계 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이 들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순수하게 꿈을 좇았을 뿐이고 다른 사람의 엉뚱한 욕심에 애꿎은 피해를 본 것인데도 이 모든 게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지부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A씨는 대중들이 열광할 만한 스타성을 갖추고 있었고 그에 걸맞는 실력자라는 건 시청자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피해를 끼친 장본인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됐지만 A씨의 짓밟힌 꿈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엠넷은 프로듀스 101 시리즈는 물론 아이돌 학교 조작의 피해자들을 위한 철저한 보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상처받은 삶과 지나간 과거를 보상할지는 시청자들과 투표에 참여한 모두가 지켜볼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연예계 이슈를 까다로운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정태건의 까까오톡.